오늘의 뉴스9입니다. 인천 미추홀 고향교회에서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감염자인 목사 부부와 그 지인이 방문했던 곳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연말 모임을 가급적 뒤로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지방을 돌며 자행 중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오늘 밤 울산에서 만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부상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안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주인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공수처가 피해자에 비해 아마추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역량 부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